3번. 자, 3번 했대. 자, 어떻게 봤는데 이거? 제가 다른 거를 다 봤는데. 아, 이것도 혹시 다 답이 맞는 건 줄 알았어? 저번에처럼? 네, 근데 다 보통 다 그래요. 5번까지 다 보고 나서 틀린 게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 자,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보자. 너는 몇 번 했어? 1번. 1번 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1번을 아주 많이 한다. 자, 일단 이거부터 보자. 주어는? 찾았어? 진서가 찾았냐? 네. 어. 주어는? Growing interest. 점점 증가되는 관심은 이래서 쭉 해서 뭐 파악하는 것과 개발 발전시키는 거네. 이런 것들을.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은 이랬네. 자, 그 다음에 또 대시인데 여기 주어가 없이 출발하네. 그럼 관계사네. 뭘 꾸며줄까? 뭐 앞에 있는 뭐 이것이든지 뭐 이것이든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어쨌든 꾸며주는 거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겠네 주어가. 그래서 이만큼 주어 이제 동사 나왔네. 전체 구조는 이런 관심이 관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봐서 틀렸다고 생각했지? 틀린 거 그러는데? 어, 뭐 그냥 잠깐 눈이 삐었나? 생각이 잠깐? 저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없지? 주어가 없어서 어때? 자, 주어가 없으니까 무조건 관계 대명사겠지. 그러면은 이제 뭐 꼭 위치일까 하는데도 콤마도 없잖아. 콤마 있으면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지? 자, 그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건 맞다. 그 다음 2번. 주어는? 자, 혹시 바보같이 여기 아인데 is라고 썼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아니지? 어? 네.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자, 이게 아가 되려면은 어디를 고치면 아가 될까? 그렇지. 이거를 뭘로 고쳐? 어 넘버. 자, 어 number of 하고 뒤에는 복수의 단수야? 진서가 네. 정신 차리자. 물 한 잔 먹고 오든지. 네. 어 number of 뭐 수많은 뭐에서 여기는 무조건 복수지? 네. 자, the number of는? the number of는? 여기도 무조건? 무조건 복수? 둘 다 안 돼. 무조건 복수야. 왜냐면 그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셀 수 있는 거 보는 거야. 자, 만약에 뭐 on amount of 이런 거 가보자. 이러면 뒤에는 뭐 빠졌다. 이거 뭐뭐의 양. 여기 복수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희박하니까 빼고 그냥 무조건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없는 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의 양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 뒤에는 무조건 복수인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 수식관계가 이렇게 되지. 얘는 뭐뭐들의 수 하니까 이 수가 단수니까 주어가 단수. 얘는 수많은 뭐들 하니까 얘가 복수니까 얘가 주어니까 얘가 복수니까 복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A number of에서 수많은 뭐뭐뭐들 뒤에 복수 보이잖아? entities. 사업체들이야. 이게 뭐 실체야. 그러니까 아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잖아. 뭐뭐의 수 이러니까 이건 단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A number of, the number of. 그럼 뭘까? 자, 5번, 4번. 4번 한번 보자. 주어는? 마케팅 사이언스지. 자, 이거는 이게 주어야. They're primarily pertaining to, you know, pertaining to, related, involved with, associated with, 이런 것처럼 뭐 관련되냐. 전반적인 상황과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치사구.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뒤에 뭐
삐리리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활동 또는 얘까지 꾸며주겠지. 그리고 이제 과로잖아. 여태까지 뭐가 아직 안 나왔어? 동사가 안 나왔잖아. 그럼 이거 정동사 자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동사 뒤에 있나 보자. 없지? 그럼 이제 정동사 돼야 되는데 have been extended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단순이니까 뭐라고 쓸까? has 이렇게 써야겠지. has